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원리스홀 한번 비춰보세요. 원리스홀 또 비전홀 이제 다 들으지 못하고 요아실에도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같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영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 흐름을 타는 요즘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편리미엄이란 게 있어요.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그렇게 결합한 용어인데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다. 그런 말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편리미엄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외식 업계에서는 이미 손질을 다한 음식 재료들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데우기만 하면 먹는 간편식 이것이 많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즉석 조리 이런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가전업계에서도 작은 노동력을 가지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로 건조기라든가 이런 이 식기 세척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요리하고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속속 그렇게 지금 등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뷰티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만들어서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인원 제품 그런 제품도 그렇게 지금 있고 의류계 통해서도 다름질을 안 하는 옷들이 인기가 좋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편리미엄이 있어요. 영적인 삶에 이거 막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왜냐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이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영적 거리두기를 해. 지금 우리 교회가 20%밖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법입니다, 법. 그럼 20%밖에 못 나오니까 80%는 전부 교회 집에서 예배드려요. 온라인으로. 거리두기가 영적으로 거리두기. 여기 익숙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석권화돼 체질화 되려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휴대폰만 가지면 휴대폰 안에 여기 인터넷 딱 들어가면 뭐 전부 다뭐 교회당 구태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전부 다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볼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고 있는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설교 영상이 쫙 그야말로 엄청나게 넘치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그거 보면 되지 않느냐? 뭐 구태에 그렇게 뭐 그냥 힘들게 왔다 갔다 할거뭐 있냐? 좀 쉽게 살자. 요즘 워낙 유튜브 방송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유튜브 만능주의에 빠져. 뭐 이제는 조금 있으면요 없어질 것 많습니다. 벌써 이 백화점 또 많이 갱신하고 있고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앉아서 핸드폰에 다 명품들 샤넬 뭐 이런 뭐 헤르메스 이런 세계적인 명품들 이 유튜브에 컴퓨터에 안 떴어요. 지금은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 주문하니까 주문해가지고 프랑스에 주문했다. 뭐좀안 맞다 보내면 12, 3만 원 주면 다시 반품하고 오고 전혀 질문도 없어. 얼마나 쉬워 앉아서 다 한다는데. 점점 이렇게 쉬워지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 막 특별히 영적인 것, 이 사단이 말이에요. 이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엄청난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함께 영적인 제품들을.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팩트. 사실이냐? 아니면 페이크? 거짓이냐? 이거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좋구나. 저말 들으면 혹혹 하다가 나중에 훅 당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좀 타격을 받으니까 중국의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다.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전능신교가 교세를 한국에 와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전능신교라고 해가지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는 이 마태복음 24장 27절을 인용해가지고 이거 잘못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중국 여성의 몸으로 재림주가 동쪽인 중국에서 온다. 왔다. 우리가 들 때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동방번개라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말세 그리스도가 중국에서 나타났는데 전능신교 교주의 두 번째 마누라가 여성 재림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 된다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옆에도 있잖아요. 안상홍이 만드는 거. 하나님의 교회 뭐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안에.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생명 걸어요. 하나님 교회라고 엄청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분별이 되는데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 다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내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얼마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능신교가. 신천지가 추수꾼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전능신교는 정탐 공작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요 엄격하게 계급 제도로 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적극 활용 포교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홈페이지나 앱, 이 앱의 홍보 영상을 보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니까 이분 모르고 보낸 거요. 목사가 보낸 거요. 보니까 수천 명이 남녀가 똑같은 옷을 입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발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말이요. 이거 저 스페인의 무슨 뭡니까? 그것처럼 따다다다닥 하는데 수천 명이 똑같은 거요. 이 줄을 앞뒤 좌우 옆줄을 제가 착착착착착. 이야. 찬송과 같은데 이 모습들이 전부 다 그냥 원래 교인들 같은데 옷을 똑같이 입고 수천 한 5천 명도 되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서 막 구름을 이렇게 구름 같은 데서 쫙 말 타고 막 내려오는 이런 영상들. 야, 교회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인데 이렇게 힘이 나. 처음에 좀 몰랐어요. 한참 보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전능신교라. 목사가 봐도 헷갈릴 정도인데 일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거 보면 그냥 이야 교회 좋네. 엄청나게 많이 모이네. 뭐 중국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인해 전술로 인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지금 유튜브로 그냥 막 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기독교 영화를 검색을 딱 하면 수백 편의 영화가 그렇게 나오는데 전능신교가 이 영화에서 핍박 제목이 뭐냐면 낙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통 기독교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영상 속에 겸허하게 전능신교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유튜브 영상 여러분 이 통해서요. 여러분이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심벌이 그 속에서 쫙 나와요. 맞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러면서 자기들 이 영상을 가지고 사람을 전해 세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편리함을 쫓다가 보면 나중에 당합니다. 편리한 것. 육체는 편리한 걸 좋아해요. 주님을 따라가요? 십자가 따라가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오늘 찬양은 뭐 극단적인 제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이건 아무나 부르는 찬양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못 부릅니다. 저는 못 부르는 찬양 하나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이 모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저 어디든지 못 갑니다. 갔다 오긴 갔다 오지 그거 못 삽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그 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거든. 곡이 좋고 가사가 좋아서 부릅니까? 그냥 노래 부르면 유행 갑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언약적 한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언계시는 성도들은 영적인 파워인 영권이 회복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믿음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바로 이 현장을 향해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간질을 심하게 앓는 아들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모든 간질이 귀신 들려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요. 내가 우리 아들 데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고쳐달라 하니까 고치지 못합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이 언제 일어났냐? 지난주에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밑에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다면 아홉 명.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당시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막 그냥 이 아홉 명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야유를 막 퍼부었어요. 무능한 것들이라고.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변명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주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지금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전에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질 않네. 왜 그래요? 완전 무기력, 완전 불신앙 그 자체였어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요? 깊은 탄식을 하셨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지금 그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하다는 말은 비뚤어졌다는 얘기.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져서 사람이 삐뚤어서 마음이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제자들이 무엇보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 예수님의 진단은 한마디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아, 지금도 믿고 있는데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처음이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현장에 나갔습니다.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 놀라서 이거 처음이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 권세.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니까요. 목사는 기도했어요. 물론 목사가 기도해 줄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권능이 이미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 제자 훈련 받아서가 아니요. 뭐 신학교 가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귀신을 쫓아낼 권위 있으니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잡히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다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왜 안 됩니까?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 어? 나도 되네. 요 교만이 싹 들어온 거예요. 나도 되네. 이전에 귀신이 나가서 이번에 나가겠지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이거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과거의 경험. 내가 그래도 왕년에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늘 여러분 가난한 마음 가지시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들이요. 나 모태 신앙인데 나 목사 아들인데 나 우리 집안에 선교사인데 내가 몇 대째인데 웃기지 마세요. 귀신은 눈썹 하나 깎다가 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위원장인데 웃기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귀신이 두려워 무서워할 줄 아십니까? 나 예원교회 나간대. 비웃어요. 비웃어. 여러분 모습 보고 귀신이 비웃는 수준까지 가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16절의 말씀 계도 부딪혔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말입니까? 답을 달라고 찾아왔는데 답을 못 줘. 불신자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무슨 이게 와서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 영적 분석을 영적 진단을 못해가지고 딴소리야 딴소리. 불신자가 접근할 때는 딴소리로 옵니다. 그 영적을 분별해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안 줘. 같이 조작돼. 같이 그냥 수다만 떨어. 여러분은요 영적 은사예요. 아멘.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여러분 누군 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사단이요 자꾸 모르도록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힘이 없고 불신자나 비슷하게 그런 수준까지 살다가 세월 허송하고 말아요 그냥.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세계교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무슨 현장 변화시키는 주도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아멘. 현장 변화시키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현장 변화시키는 주도자가 아무나 됩니까? 무장해야지. 아멘. 교회 다닌다고 뭐 직분 받았다고 아닙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시대는요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정신병자 많아요. 상상 의외로 저 일본은 한 집에 두 명씩 거의 또라이입니다. 거의 다 가보 말에 모습만 봐도 저 정신병자 같아요. 길거리 가서 식당 가보세요. 거의 이상해요 사람들이.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 말고 텔레비전 나온 사람 그나마 그래도 정신 차리가 나오는 거고. 이 3단체 이런 거짓 치유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병들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려 갈급함에 찾아왔는데 교회는 다른 말이에요. 본인은 죽을 애지간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를 보지도 않은 교회 오겠냐고요. 누가 뭐 말 한마디 해준다고 설득당해서 아닙니다. 본인이 시달리고 있고 뭔가 힘들기 때문에 갈급해하고 있는 중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오는 거지.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세가족부가 목숨 거리된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오늘 뭐 불신자 영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 찬양이잖아요. 오늘 찬양대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거든. 3부 한 번 더 참석하세요. 영적인 답을 못 줍니다. 교회가. 영적인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참 심각하지요. 이 사단이 고도의 전략이요. 교회 영적인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의 영이신데 귀신도 영이고 마귀도 영인데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선행. 봉사, 사랑, 겸손, 구제, 윤리, 도덕. 좋은 말이지요. 다른 종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전지교, 불교가 더 잘합니다. 그 기독교가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설교 들어보세요. 서양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말을 해야죠. 영적인 말을. 그게 차별화가 있어야지. 다른 데 집중해도 되겠냐고. 불신 다른 종교들하고 비슷하게 나가 되겠냐고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 들으면 더 갈증나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끊임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거. 종교생활은요. 아무리 잘해도 망합니다. 종교생활은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Jesus life. 종교는 오히려요, 재앙입니다, 재앙. 응?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재앙이요, 재앙을. 기독이 종교는 재앙. 여러분, 저 대구,
그 유명한 절 있잖아요. 노태우 닮은, 똑같이 닮은 부처 만들어 놓은 절, 뭐요? 저 갔거든요. 제가 가봤거든요. 무슨 약사 대불인가.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귀, 얼굴, 뒤통수 딱 노태우야, 그냥. 똑같이 그렇게 가. 그 당시 저기 때문에 무주구 춘당에서 돌을 막 수천 동을 가져와서 멋지게 지었어요. 그 절까지. 불교 믿으니까. 근데 그 노태우가 예수 믿어요. 놀랬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광주 사람들이 천하의 악당 보는 전두환이가 아들이 신학교 가 목사 되면 너 다니는 교회 내가 교회 나갈게. 예수 믿어요. 야, 나그 뉴스 보고,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저들도 예수님을 구원받는 거구나. 그들은 종교생활을 해. 불교 다 해, 불교. 종교생활 하다가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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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아빠 안 되지, 예수 믿어. 그래서 자식들이 다 전도인 거야. 하다가 다 망하고, 망하고, 자자손손이 저주받을 거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종교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재앙이 계속 임하죠. 그 결과 전 세계는 지금요 정신병동이에요. 정신병동이 되어버렸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마약으로 그냥 취해. 요즘 우리 뉴스 계속 나 마약에 운전하는데 이상하다 따라 마약 취해.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 교포들 총기 가지고 그냥 막 난사해가지고 우리 교포들 다 죽여버리고. 그 정신병 아니고 어떻게 총을 들고 사람을 다 죽입니까? 길 가는 동양인이라고 팍 밀어버리고 때리고.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 그 상처, 그것이 그렇게 폭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영적 비밀하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사람 살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향지대가 되어버린 현장을 살릴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답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말하고 성령 충만. 아멘. 이거로 여러분이 답을 줘요, 답을. 이걸 삼오직이라. 유일성의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허감들. 이 허감과 이 모든 재앙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묶인 모든 것이 풀려져야 돼. 여러분이 다 풀어버려야 돼. 다 풀어버려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 자유케해줘야 돼. 여러분을 통해 참된 자유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직장, 여러분 다 사는 가정, 여러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방식을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해방, 자유, 치유. 아멘. 이 누림이 이제 누림. 예수님은 누림이에요. 최고의 누림.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게다시만한 믿음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산 믿음. 이거 있으면요, 현장 살립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게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아멘.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예수님 사람 못 말립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그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은 시간 문제지 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무리 엄격한 유구 집안 할지라도 그 며느리가 있는 그 예수 생명씨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다 핍박이 있지. 어려움 있습니다. 믿게 돼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발전소라고 하면 믿음은 전선과 같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발전소라고 하면 전선, 믿음은 전선이다. 아무리 큰 전력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전선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력 이 송전 양이 달라지잖아요. 전선에서 빼는 이 전력 송전 양은 막 나와야 돼. 전선이 커야 되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분량만큼 역사에 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얼마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나가느냐, 여러분의 얼마나 삶 속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전력 양이라니까요. 거기 전송이 잘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내 믿음이 문제거든. 영계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에서 현장 변화의 주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던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들 아이를 데려오라 하신 후에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뭐요? 영적 권능입니다. 영적 권능. 예수님은 한 방에 끝내지만 제가 귀신 쫓아낼 때는 한 방에 안 나가더라고. 난 영권이 약해서 그런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때는요, 밤을 새울 때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때 일주일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 한 달 갈 때도 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그냥 쫓아내요. 그 여러분은 아 예수님 한 방에인데 한 방에 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까지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더 은혜 받고 나에게 더 영권이 더 세졌어. 그 귀신 쫓아내다가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요, 영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멘. 내가 지금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뭐 문제, 이런 저런 문제, 그거 다 변명이요. 내게 영권이 있냐 없냐, 응? 영권이 있냐 없냐, 이것이 여러분 사연과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지어주는 뭐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귀신 내어 쫓지 못했던 것은 영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권은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통해 오느냐?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우습게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 힘 없어요. 끝으로 똥범 잡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연약한 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요.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세상들 좀 거꾸로 하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못 쫓아낸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가 치유받은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어째서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질문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 믿음이 적었고 기도 안 했다. 두 개예요, 기도. 기도 안 한 건 아니겠죠. 너를 예수님 제자한테 왜 안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렇게 적혀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믿음과 기도는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기도 24하라. 25 기도해라. 영원한 축복을 누려라. 24, 25 영원 따라오잖아요. 듣기는 엄청 들어. 유행가처럼 들어.
노래처럼 들어. 안 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방향이 맞춰지죠. 방향이 맞아서 기도하게 되면, 아, 내가 잘못됐고 이 부분 잘못돼,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지. 그 기도하면 딱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을수록 뭐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의지, 자기 자존심, 그걸 가득 차 있어.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기분대로 말하지. 그럼 어떻게 결과는 낭패를 당하지요, 실패하지요. 특별히 현장 변화시키는 영권은요,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숨겨져 있던 모든 불신앙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237 나라 말해도 부담이 안 돼. 5천 정도 하면 아멘이 나와. 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는 왕적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오신 이름으로 하면 왕적 권세가 동원되니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 할 일이 없어요. 천사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성도 기도 듣고 왔다 갔다 빨리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천사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는 아버지 못해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수준, 천사보다 높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고 저는 신부르고요. 우리가 뭘 신부르냐?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 신부름. 하늘군대 동원대, 하늘군대. 아버지 하면 오냐 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확, 뭘, 무슨 기도인데 기도받아 그대로 쫙 올라. 왕 같은 제사장. 아멘. 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네. 베드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것마다 허감이 꺾이죠. 어디 물러가죠? 불신앙이 물러가죠. 믿음 약한 자가 회개하죠. 아멘. 네. 연약한 자들이 지켜받고 일어나죠. 힘을 얻죠. 실망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힘을 얻고, 여러분 대화 몇 번만 해도 와, 힘을 얻고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생기고 막 찬양을 부르시고 막 예배 참석하고 싶고 훈련 받고 싶고. 아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무장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죽이지 않아요. 살리게 돼요. 자꾸 살려. 사람을 살려. 응? 의사가 살려야지 사람을. 영적 의사니까. 유리방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 자리가 최고고 출세가 최고라고 눈에 불을 켜고 띄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들쑥날쑥하던 이 베드로 요한, 들쑥날쑥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를 일으켰냐? 날 때부터 안전병이요. 나는 40세라 그랬어요. 나이가 40세인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어떻게 일으켰냐?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안전병 윤보기라고 안전병이들 원래 날 때보다 안전병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런데 그 22살 때 왔는데 들을 개척할 때입니다. 왔을 때인데 들고 왔는데 보니까 귀신 들려서 안전병이 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전병이 돼. 귀신 들린 이유가 어떻게 아느냐. 머리 딱 때리면 여기서 시궁창 냄새 납니다.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냄새 여기서 납니다. 모욕을 안 해서가 머리 안 감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냄새하고 다릅니다. 귀신 냄새는 여기서는. 똥집이거든요. 귀신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 딱 귀신 여기 있는 거요. 그러니까 딱 머리 딱 잡으니까 귀신이 꽉 찬 거요. 이걸 못 걷게 만들어 놓은 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냈더니 일주일 만에 걸어 집에 갔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40년 동안 안전병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답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정식 기도를 하니까 영권이 회복되니까 이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전병이 딱 보는 순간에, 전에는 못했잖아요. 이 안전병이 보는 순간에 그냥 문제의 근본 원인이 동전 몇 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주저없이 안전병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 영권이 없는 사람은 이 말 못하지요. 안 그래서 못 잘 거예요. 창피당하잖아요. 겁이 나서 아, 나 못 짜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거침없이 그냥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의심 없이 영권 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선포를 하니까 즉시 앉으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뭐요 뛰기도 했다. 이 말이 됩니까? 40미터 앉으면 있는데 어때 이런 그 윤복이 일으킨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일어나라 이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이 귀신 잡히는 사람 일어나라 소리라고. 그 착한 애가 평소 때 너무 착해요. 예수가 있으면 일어나라 확 이러는데 내 뒤에들어 때리려고 뒤에들어 제일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런데 일어나서 그럴 정도가 아니고 뛰었다.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아가 이거 하나님 하신 것이다. 성전 앞이니까 다 알잖아요. 이 개척한 개척 마가다락방 교회 3천 명이 몰려왔어. 전도용으로 하나님 서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에서 솟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함이라. 그 능력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높이 들 때 지은 찬양이 뭡니까? 찬송가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일제시대에 비법받으면서 믿음을 고수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인교회 성도들이 일제 이 신사참배 앞서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찬송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망군의 주로 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 리로다. 영계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잡는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에는 마크 패터슨 목사가 지금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페이스를 보는 것보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본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는 것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봐. 컴퓨터를 더 많이 봐. 하나님과 소통하는 후순위 그 뒤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해. 뒤에 난 시간 나거든. 1순위가 뭐냐? 핸드폰 SNS. SNS가 우선이에요. 우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24시가 아니고 SNS 24. 핸드폰 24. 그래서 현실에서 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언계 성도들은 하나님 SNS 핸드폰 24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24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24시가 돼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 자꾸 SNS.
페이스북. 그래서 25 영혼의 체험을 하는 영권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시대적 미션 실현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애원교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현장 전도 제자로서 영권이 회복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영접시킬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